나 바로 강등인데, 아마. 아닌가? 두 번째 강등이던가? 아, 뭐, 어차피 지금 강등되려고 돌리고 있는 거지, 참. 라운드 원. 파이트. 굿. 근데 진짜로 ATL 영어 중계 하시는 분, 리팔 그 사람도 갈공이님 부를 때 갤건지 이렇게 부르시던데. 큰일 났다. 딜캡 닿는 거를 이제 눈치 까버리셨어. 그럼 이제 안 쓰면 되죠? 카타는 왜 저 D1-2가 벽 비틀이 된 걸까? 근데 저것도 되게 뜬금없는 것 같아. What do you think if Yoshi have magic 4 in Tekken 8? 요시한테 카운터 콤보 시동기인 하이킥 생기면은 그냥 미친놈 되지. He will be OP character. Round 1. 아니 애초에 요불이 있는데 거기에 하이킥까지 줘버리면은 요불의 단점까지 보완해버리는 거잖아.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프레임 카운터 벽광 2원도 진짜 존나 잘 써먹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이킥까지 져버리면 어떡해. 그건 말이 안 돼. 약간 3-4를 개선을 할 거면은요 그 쿤이 4-2처럼 개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난무난한 그냥 빠른 딜캐기로만 줘. 2타기로 왼포 강제가 돼도 저도 딱히 불만이 없어요.
이제 그러려니 한, 아 정확히는 웬포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은요 1타가 맞고 2타가 허친다는 점이야. 굳이 불만을 가진다면 그거지. 아 죽네. 하타 막타 저거 아직도 14던가? 아, 아직도 14죠? 카타 많이 위력적이긴 하네. 아니? 좀 더 빨리 썼어야 했나? 살 것 같았어. 이제 이거 한 번 떠서 벽 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개 무섭죠. 나이스. 저거 딜캐 하려고 하시다가 후 판정에 카운터 나버리셨구만. 죄송해요. 아, 이 맵 무조건 벽에서 벽까지 가네. 한번 뜨면 카타한테는 아 딜 싸움은 안 되겠다. 확정이에요. 싫어하냐? 큰일 날 뻔. 아, 역시 원원인가?
아 오케이. 죽진 않겠네. 죽는구만. 과소평가했어. 확정. 여고록이는 아직 쓸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빨리 쓰긴 했네. 아이구야 실수해버렸다. 심리적인 실수. 확실히 여자 콜이라는 느낌이 존나 세게 뜨네요. 확정이죠. 아, 벽 가네. 아, 잡아버리네. 내야 해야겠다. 자, 안전하게 마무리해야지. 까비. 납돌아서 졌네. 뭐죠? 내미셨나? 나이스. 그냥 뭐 게임 던질라고 지른 거였는데 운이 좋았죠. 님들 제가 근데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요. 공마 에버섬 진짜 언럭키 번개차기 같지 않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기스 하시던 분들 만약에 요시 잡는다면은 공마 에버섬 강마는 진짜 잘 알 것 같아요. 너무 언럭키 하지는 않은 게 그래도 카운터 나면은 로또잖아요. 하이 리스크에 로또 터지는 거를 근데 기스는 항상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로우 리스크로 공마의 법서만 일단 맞췄다 하면은 리턴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그냥 요시 복마의 법서만 언럭키 번개차기가 아닌가 싶어요.
번개는 노멀이 튀어도 뜬다. 그것도 그렇긴 하죠. 근데 솔직히 복마랑 비교를 안 하면요, 발동 14짜리 2타기를 번개랑 비빌만한 게 있을까요? 애초에 번개차기라는 기술 자체가 또 번개차기만한 14짜리 2타 시동기가 없어. 중단. 아니, 알개차기는 발동부터가 달라요. 어이 볼트라이너. 그러네, 볼트라이너가 있긴 하네. 볼트라이너도 좀 언럭키 번개차기인가 그럼? 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딱 적당할 때 끊겼네요. 아, 결국에는 또 강등 안 됐네. 강등 계속 안 되는 채로 오메가.